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평택에 있는 노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갔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비 오는 날에 캠핑을 하기에 정말 좋은 노지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이는 곳이 오늘 소개해 드릴 평택의 적봉교입니다. 이곳의 위치는요,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124-5번지입니다. 내비에 적봉교라고 치고 가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해드린 주소를 입력하시고 찾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적봉교를 지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쪽 길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카라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요, 유턴을 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쪽에서 유턴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큰 카라반도 유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턴을 하시고 저기 영상에 보이는 저 아래쪽 길로 내려가시면 적봉교 다리 밑에 있는 노지에서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적봉교 아래에 있는 노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카라반도 보이고요. 차박 캠핑을 하시는 분도 있고 텐트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양하게 캠핑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캠핑을 하고 계신 좌측으로는요, 갈대와 억새가 있어서 사진 촬영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갈대가 정말 이쁘게 있죠? 내려가는 언덕 길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그 노면 상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웅덩이가 있고요. 그 웅덩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정면으로 내려갔을 때는 카라반의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적봉교 아래에 캠핑할 수 있는 곳인데요.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갈대 있는 곳은 캠핑을 할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캠핑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적봉교 지금 단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단점은 다리 밑에 있어서 소음이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 영상에 보이는 곳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때문에 캠핑을 하기 싫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봉교 중앙에서 지금 찍은 영상인데요. 저렇게 텐트 또는 탑으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카라반을 가지고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좋은 점은요, 지금 앞에 보이는 갈대밭입니다. 이 갈대가 있어서 그런지 사진을 찍으면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가족끼리 가셔서 멋진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이 좋은 점은 바로 옆에 이렇게 수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곳으로 낚시를 왔었는데요. 낚시를 하기에는 정말 자리도 편하고 고기도 잘 나와서 정말 좋습니다. 낚시할 수 있는 곳과 저렇게
캠핑을 할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어서 가족들과 낚시를 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갈대밭을 걸어가다 보면은 바로 캠핑할 수 있는 곳이 보이는데요. 캠핑할 수 있는 곳과 갈대밭이 가까이 있어서 아이들과 놀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봉교 노지 포인트의 전체적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무료 노지 또는 낚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